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파더스 나잇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5시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자마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 회비는 30불이며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중요 모임 안내입니다. 재정위원회가 내일 저녁 7시에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부장단 모임은 11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세가족 환영실에서, 그리고 임원회는 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뉴스룸에서 모입니다. 세가족 환영회가 오는 12월 1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9월 1일 이후 등록하신 모든 세가족 분들과 해당 속장 교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선교부에서 전도팀원과 미용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코말트 앞에서,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시온마켓 앞에서 함께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일에 있는 홈리스 사역에서 미용으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도 모집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박장우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